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핫톤. 네, 솔프레스입니다. 볼륨 익스프레션 와와 페달. 오! 세 가지가 페달 하나에 들어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어, 안에 뭐가 있나 볼까? 어허. 아, 여기에 이렇게 명함처럼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이런 거 되게 좋지. 네, 꿀팁이죠? 자, 한번 볼게요. 네. 오, 색깔. 핫톤의 소울프레스. 뭔가 내 안에 소울처럼 되게 레드처럼, 레드 빛깔의 그런 거고. 이 크기 자체가 지금 제 손바닥만 해요. 그쵸? 네. 근데 이거보다 작은 페달이 있어요. 좀 얇은. 걔는 발로 밟기가 너무 힘든데, 어, 얘는 지금 딱, 뭐, 안정적이게 밟히는 그런 정도의 크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바텀 밸류. 네. 제 낮은 볼륨 조절까지 되어 있고, 아웃풋. 여기 보면 볼륨 익스프레스 와우. 세 가지 모드가 있는 거죠. 예, 9V DC 케이블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무게 재볼게요. 340g. 네, 이 정도면 뭐, 네, 페달보드에 안착하기에, 네, 적합한 그런 무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와우나 볼륨 거의 뭐 700g, 뭐 거의 1kg, 그쵸? 얘는 반이에요, 반. 자, 그러면 핫톤 소울프레스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드 오미 김병호입니다. 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핫톤 소울프레스와 함께 합니다. 핫톤이 제일 핫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요즘에 핫톤 되게 잘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좀 초소형 악기로 예. 좀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세요. 베일톤이나 뭐 이런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죠. 많이 아는데 핫톤이 좀 급부상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네. 자, 얘는요. 우리 저번 시간에 보우프레스 바로 했고요. 이번 시간에 얘는 소울프레스인데요. 예. 볼륨, 와우, 그리고 익스프레션 모드까지. 네.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장착되어 있는 페달입니다. 오. 뭐, 이걸 뭐 특징을 제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얘는요, 트루바이패스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컴팩트한 사이즈에, 그리고 밝은 LED 라이트. 아까 전에 파랑 불 보였죠. 네. LED 라이트예요. 그리고 볼륨 익스프레션 와우 세 가지 쓸 수가 있어서 네. 범용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그 오리지널 크라이베이비 와우 페달 스타일이고, 컨트롤 영역 조절할 수 있는 바텀 밸류. 네. 네, 이게 있고요. 그리고 액티브 타입으로 볼륨 모드가 돼서 톤이 이제 깨끗한 거죠. 볼륨 자체가. 그리고 9V DC 및 9V 배터리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 좋네요. 그리고 와우 모드 먼저, 아, 우선 볼륨 먼저 봐볼까요? 네. 지금 볼륨으로 되어 있고요. 네. 내려볼까? 오, 볼륨. 볼륨이 완전 죽었군요. 네. 근데 이게 예. 보통 볼륨이 그 파형 자체가 우악 이렇게 이렇게 커진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 진짜 이렇게 세밀하게 45도로, 예. 디테일하게 올라가는 예. 볼륨 컨트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웩 올라간다 그러면 그 못 쓰죠. 그렇죠. 왜냐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디테일하게 볼륨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발로 조절을 했을 때 조절하기 힘들죠. 힘들죠. 어쨌든. 네. 손으로 하기도 힘든데 그 발로 맞아요. 그래서 오 굉장히 스무스하고 굉장히 디테일하죠. 네, 0에서 10까지밖에 안 되는 건 아니죠? 네, 안 돼.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옆에 보면 바텀 밸류라고 해가지고 맨 아래쪽에 있는 밸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키우면 가장 크게 바텀 밸류를 지정을 해놓으면 제일 낮게 해도 한 30%의 값에 볼륨은 살아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스팅 효과. 네, 만약에 레드 락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연주하다가 솔로잉이나 부스팅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딱딱딱 맞네요. 이거는 이 기능이 없는 볼륨 되게 많아요. 많아요. 이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여러분들 이거 사용을 하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볼륨 컨트롤도 되게 디테일하고 좋고요. 그리고 바텀 밸류 조절할 수 있는 그것도 있으니까 되게 다양하게 볼륨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와우로 한번 가볼게요. 가우.
우와. 자, 와, 먼저 꺼먹어. 아니, 기본적으로 크라이베이비 와우 사운드를 예, 아 와우 사운드를 재현을 했거든요. 아, 크라이베 좋다. 빈티지하면서 예. 약간 그 와우의 전형적인 예, 그런 사운드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많은 좋다. 사람 많은 이제 분들이 크라이베이비의 와우를 가장 선호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널리 사용되는 와우 페달 사운드이니만큼 좀 여러분들 선호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그 큰 그냥 크라이베이비는 네네. 한 이만큼이 허당이죠. 아, 그쵸. 밑에 부가 거의 없어요. 어, 없어요. 네. 웅이 거의 네, 뭐 없어요. 허당이다, 거의 뭐 하이 쪽에서 예, 왜 하고 말잖아요. 어, 그래서 나온 게 크라이베이비 Q 값 있는 네, Q 있는 걸 했죠. 그래서 네. Q 값 조절을 좀 많이 하게끔 했는데 이건 조절이 돼 갖고 나와갖고 참 좋네요 이게. 네, 얘네 이 끝에서부터 끝까지가 네. 허투루 허로 하는 게 없어요. 어, 네. 사운드 자체의 메이킹이 그래서 어떻게 이 작은데 어떻게 단단하게 어. 그렇게 다 해놨네요. 이거 봐요. 어. 어 밑에 밸류가 있잖아요. 바텀 사운드에. 어, 너무 마음에 든다. 어, 이건 정말 어,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지금 볼륨하고 했죠. 이제 익스프레션 페달은 저희가 지금 뭐 연결은 필요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 어, 뭐 딜레이 값이라든지 뭐 리버브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용할 때 네. 뎁스 뭐 이런 거 조절해서 그렇죠. 보내놓고 하면 됩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실제 와우랑 비교를 하자면 정말 거의 반의 크기니까 네. 무게도 그렇고 여러분 너무 반도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와우 소리나 이런 거 맞아. 우리 마샬을 마샬 좀 한번. 돌려볼까요? 네. 네. 지금 레드락 그대로 켜놓은 상태고요. 오, 이런 느낌. 네. 굵고 부드럽고 네네네네네. 그 와우 역과 좋고 큐값 좋고 네네네네. 아, 좀 뭐, 되게 잘 만든 와우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쵸? 요런, 사운드 예, 들어보면 이런 건 얼마씩 하나요? 아 얘는요 12만 5천원? 와우 이 와우네 진짜 와우 그냥 와우 값만 어. 와우 값만 와우만 붙어 있어도 12만 5천원 어 그러니까 오 되게 좋네요. 어. 원래 판매가 15만원 좀 넘어요. 근데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 12만 5천원. 와 이거 안 살 이유가 없는데? 안 살 이유가 없고 있는 분도 다시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어, 네. 저걸 어. 어떻게 들고 다녀? 그 얘도 작게 나온 편이긴 해. 어, 얘도 작게 나온 편이죠. 네. 네. 조틱도 작게 나온 편인데 저것도 네. 무거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한 줄평 한번 들어볼까요? 기존 크라이베이비 있으신 분들도 또 사십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하. 크라이베이비. 저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네요. 네. 라고 하겠습니다. 어, 또 고추색이래요. 네. 항상 뭔가 연관성이 있게 좀 한 줄평을 짓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와, 얘는 군더더기 없이, 못하지, 네. 뭐 이렇게, 뭐 이건 이렇네요, 저건 저렇네요, 이렇게 말할 게 없었어, 사실. 네. 가격도 그렇고요. 네. 뭐, 올해도 어김없이, 이게 이펙트라든지 이런 게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다 고득점이야. 맞아요. 아, 저는 네. 정말 높은 점 줬어요. 몇 대 몇? 싼 9.5. 9.5. 네, 와. 와 이건 뭐. 왜냐면은 와우나 볼륨 진짜 되게 애정하시는 그 연주자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거의 뭐 손색이 없다. 난 추천을 해드릴 만하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뭐 그 이렇게 테크니션이라 그러죠. 이렇게 네네. 이렇게 기타 같은 거 봐주고 이렇게 좀 그쵸. 이펙트 같은 것도 연결해 주고 그런 분이 없다면 있다면 만약에 와우도 큰 거 볼륨 페달도 큰 거 넣으면 그쵸, 좋은데 그쵸. 그게 없다면 그냥 그쵸. 이걸로 하시죠.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면 네 들고 다니거나 뭘 하거나 네.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네. 녀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우가 한 1.5kg 하죠. 볼륨 페달 우리 운천이가 쓴거저한 2kg 하거든요. 아, 진짜 뭔데? 오, 저 무기네?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그래, 저런 볼륨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있다니까? 그 저거 두 개만 하면 3kg가 넘잖아요. 아, 아, 씨. 그럼 기타 하나 무게를 거기, 아니, 이거, 와우랑 볼륨에 쓰는 와우 겁니다. 볼륨 3kg 넘고, 페달 무게가 뭐 하면 6kg 넘으면 6kg 아령을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이펙트를 갖다 놔야 되잖아요. 아, 안 돼, 안 거기다 돼. 3kg어치 또 얹으면 10kg 금방 넘어요. 네, 오늘 소울프레스랑 해봤고요. 보호프레스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긴 했는데,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페달이었다는 최고예요. 거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랑 찾아뵙도록 하고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